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지난 16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2022학년도 사찰 경영 최고위 과정 제12기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기간이 1년인 사찰 경영 최고위 과정은 지난 2011년 1월 제1기 수료생을 배출한 이후 올해 1월 제11기까지 모두 179명이 거쳐갔으며 2015년 3월에는 국내 최고의 사찰 경영 전문서적 사찰 경영론을 발간했습니다. 한국언론지능재단이 언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언론인금고의 주택 전세자금과 생활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합니다. 재단은 5월부터 기존 전세자금 한도를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생활자금 한도를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내셔널 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이 조각가 권진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권진규 영원을 빚은 손을 오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권진규 아틀리에에서 개최합니다. 권진규는 테라코타와 건칠 작품 등으로 우리나라 근현대 조각사의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조각가로, 흙을 구워 영원성을 불어넣은 수많은 작품이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작가의 아틀리에에서 탄생했습니다.